최근 증권가에서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잇따라 낮추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다만 일각에선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왔다며 저가 매수 기회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결국 10만 원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달에만 10% 넘게 급락한 겁니다. 지난 23일에는 8만 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목표가를 낮춘 증권사가 8곳에 달합니다. 이들 증권사는 기존 목표가 대비 평균 10%가량 낮췄습니다. 목표가를 낮춘 배경으로는 하반기 실적 불확실성을 꼽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도 메모리 수급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현재 서버 수요는 견조하지만 스마트폰이나 PC 수요 감소를 상쇄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DRAM과 NAND 플래시의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경우 SK하이닉스의 실적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 다만 SK하이닉스의 투자 매력은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인텔의 신규 CPU 출시 지연, 중국 쪽 수요 부진 등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온 데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SK하이닉스의 PBR은 0.8배 수준으로 현재 주가가 순자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인텔의 신제품 출시 지연과 중국 경제 봉쇄로 인해서 하반기 DRAM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감이 지금 현재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증권사는 SK하이닉스를 여전히 업종 내 토픽 종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길었던 주가 부진의 늪을 끊고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